네, 30분 깜짝 타임 찬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스트 정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장마가 이제 슬슬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이 하지다 보니까 네.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네. 더우니까 주방에서 뭔가 냄새도 쿰쿰하게 나는 것 같고 늘 세균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그렇죠. 특히나 주방 수세미예요. 세균이 이렇게나 많대요. 지금 무려 주방 수세미 현장에서 700만 우와. 마리 세균이 살고 있다. 유해 세균이 우글우글 거린다. 네? 수세미 자주 바꾸라고 하는데 자 수세미를 뭐 한 달 정도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좋은 건 매일 한 장씩 바꾸면 제일 좋겠어요. 그럼요. 실은 저도 뭐 주방에서 뭐 설거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진 않지만은요. 네. 가끔 볼 때는 이런 수세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저희 집에. 진짜 네. 다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거. 오. 지금 얼룩지고 여기에 막 곰팡이 슬고요. 네. 지금 이 수세미는 사이사이에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양념 껴있죠. 네. 그리고 오래돼서 너덜너덜하고요. 이쪽에는 밥풀까지 끼어있는데 네. 이런 수세미로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 하실 때마다 속 편하셨나요? 어휴, 저는 찜찜했어요. 설거지 자체가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거기다가 수세미까지 관리한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어렵죠.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쓰시는 수세미를 이제 많이 방송을 하는데 네. 기존에도요, 요 자세에서도요, 요런 일회용 수세미 얄팍한 것들 사용을 했어요. 네. 근데 요 수세미가 아니라 네. 지금 두께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굉장히 두께감이 두껍죠. 굉장히 똑똑하죠. 요거는 지금 종이장처럼 얇은 거고요. 네. 저희는 무려 6mm라서 두께감이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홈쇼핑 오. 최대 두께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똑같은 수량이었어요. 지금 9장, 9장인데 높이 비교 되시죠? 네. 이 정도의 두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하실 때 그립감도 좋고 네. 그다음에 거품도 잘 나기 때문에 설거지가 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일회용 수세미에 그동안 불만 많으셨다면 오늘 들어오세요. 자, TV 홈쇼핑 중에 두께가 무려 6mm로 최대 두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수세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더 넝쿨 조직으로 해서 요 사이사이사이에 진짜 그 수세미 본연의 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 네.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 네. 기존에 쓰셨던 수세미가 얇기도 했지만 그렇죠. 또 이게 잘 찢어졌잖아요. 면적이 넓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잘 찢어집니다. 아~ 설거지할 때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고 그러면 잘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시는 슈퍼싹은요. 네. 홈쇼핑 최대 두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볼링공을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손이 지금 바들바들 지금 떨릴 정도거든요. 8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이 정도의 질기고 튼튼한 네. 진짜 수세미를 오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찢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께감은 좋고요. 진짜 온전한 수세미를 쓰시는데 네. 자, 수세미는 뭐니 뭐니도 설거지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설거지가 잘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선 일단 보세요. 손에 착 감기는 그런 사이즈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거품을 한번 내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얄팍하는 그런 수세미보다 그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죠. 이게 안 나죠. 거품 자체가 그럼요. 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래서 거품보한 거품으로 설거지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설거지를 하시게 되면은 실은 이런 립스틱 자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세제를 묻히지 않으셔도 잘 닦입니다만 제가 지금 세제 묻혔으니까 네. 한번 싹 한번 닦아볼게요. 자, 깨끗하게. 한 번만 지나갔는데. 그럼요. 어머. 이게 두툼하니까 네.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네. 편하게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설거지할 때 두 번째로 힘든 게 뭐예요? 밥풀이 많이 묻어있는 이런 그릇 같은 것도 네, 설거지하기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얄팍한 수세미로 해내려고 하면요. 네. 그냥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얇아서 그냥 맞아요. 나중에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설거지를 여러 개를 했는데도요. 그럼요. 굉장히 잘 되고 형태가 네.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염물이 싹싹 빠져요. 네. 이게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수세미가 아니라 하루 종일 쓰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버리시는 건데 네. 수세미 할 때 보통 이런 거 지금 당근, 흑당근이나 아니면 네. 감자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감자칼 갖고 닦으셨죠?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쓱쓱쓱 한 번에 닦아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원데이 슈퍼싹 수세미입니다. 그렇죠. 여기 두께감이 있고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굳이 네. 솔 꺼내지 않아도 채소도 이렇게 씻어내실 수 있고요. 네. 자, 또 하나 지금 보시면은 냄비 같은 거 이건 막 늘어붙어 있는. 그럼요. 이거 이런 거 닦으실 때도 얇은 걸로 닦으면은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나 네. 지금 두툼한 6mm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거지를 슥슥슥슥 힘 안 들이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세척력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요렇게 쓰시고 이제 나서 하루 종일 쓰시다 보면 이제 오염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어디 쓰시냐? 거름망. 네. 이 거름망 세척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우. 여기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여름에. 세균이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그렇죠. 꼼꼼하게 뭐 날파리도 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바퀴벌레도 다니고 막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네. 근데 요렇게 싹 닦아내고서 싹 닦아내시고. 이수세미로 다시 네. 설거지를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구멍. 이 구멍이 어떻게 청소하셨어요? 그동안에 기존 수세미 갖고 닦으시고 네. 거품 내서 씻은 다음에 다시 건조시켜서 쓰셨나요? 아, 안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원데이 수세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닦아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녁 때 오염됐잖아요. 다 쓰셨잖아요. 이런 네. 거.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 되는데 네. 이게 그냥 평범한 수세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항균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항균 99.9%, 황색 포도상 구균 지금 요렇게 테스트까지 다 마쳤고요. 유해 성분 무려 25가지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소재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일매일 쓰시려면 양이 좀 많아야 될 그럼요. 거예요. 오늘 주문하시면은요 네? 이만큼 큰 박스로 배송이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있는 수량이 어마어마한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야, 양이요. 예. 엄청난 양이죠. 위아래로 보셔도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1년 내내 쓰시고도 남는 정도 양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나눠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얼만큼 받아가시는지 아예 저희가 이렇게 탑을 한번 쌓아봤거든요. 자, 지금 쭉 보세요. 저 위에까지 보시면은요 이게 몇 장이에요? 360장. 이야, 엄청나다. 네. 그러면 1년 가까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더 드릴 겁니다. 네. 방송에서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만 일반 수세미 저희가 40매를 더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스펀지 달린 수세미가 또 있어요. 네. 그걸 30매를 더해서 총 70매를 더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무려 몇 장이 가는 거예요? 430장을 가져가시는데 1년 넘게 쓰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가격까지도 맞춰드릴 거고요. 생방송 게릴라 특가 특집전으로 오늘 장단 가격 84원꼴로 맞춰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원데이 수세미 오늘 함께해 보시죠. 매일매일 주부들의 설거지 고민. 새수세미네. 두께도 두툼하고 손에 착 감기고 거품도 잘 나고 설거지가 쉬워진다. 다 쓴 후에는 휴지통에 쏙. 다음날에도? 응? 새수세미. 설거지가 편해졌다. 또 다음날 또 새수세미. 다음날에도 새수세미. 매일매일 새수세미의 미스테리. 이제 매일매일 새수세미. 매일 써도 무려 14개월 불량. 한 번에 싹. 시원하게 싹. 그래서 슈퍼싹. 슈퍼싹 원데이 수세미. 네, 자, 그동안 수세미 쓰시면서 아우 저거 매일 하루에 하나씩 바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하셔서 이렇게 얄팍한 이제 일회용 수세미들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끝 참고서 밥을 네. 묻어가면서 음식 세균 이런 거 걱정되면서도 그냥 쓰셨는데 자 이제는 바꾸세요. TV용 쇼핑에서 보시는 원데이 수세미 중에 가장 도톰한 무려 6mm를 자랑합니다. 네,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세미가 얇아버리면 가뜩이나 설거지가 힘든데 네. 손에 무리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두툼하고 크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아요. 거기다가 거품도 많이 나니까 설거지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일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무려 저희가 방송 중에만 70장을 더해서 무려 430매를 챙겨드릴 거예요. 와. 그러면 네. 하루에 한 장씩 받고 쓰신다고 해도 1년이 넘게 쓰시는 분량이고 이게 도톰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쓰신다고 해도 2년을 넘게 쓰실 수 있는 분량. 네. 그리고 장단 가격에 84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뭐야 그 우리 집에 사는 세균만 없어진다고 하면은요 하루에 84원 네.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네. 세균이 아까 뭐 700만 마리 진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네.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해 버렸지 사실은 이 안에 얼만큼 지저분할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뭐 고기 먹었던 거 네. 생선 따고 네. 개수대 따고 그리고 또 애들 과일 씻어주고 채소 씻고요 다 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런 걱정 없이 매일매일 바꿔 쓰시면 세척력까지 좋아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도톰하고
지금 그 구조 자체가 네. 특이하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씻은 때를 벗겨내고 거기서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설거지 자체가 좋습니다. 자, 벌써 네. 100세트 판매 돌파됐습니다. 그동안 일회용 수세미는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너무 얇고 잘 찢어지고 그리고 거품을 내려고 해도 이게 얇으니까 네. 거품을 잘 먹지 않아서 그렇죠. 세척력이 조금 뭔가 늘 불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흡수력이 너무 좋은 6mm의 두께감. 네. TV용 쇼핑 최대 두께죠? 맞습니다. 최대 두께이면서 저 구조 자체가 스파이더처럼 거미줄처럼 아주 얽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도 흡수도 잘할 뿐더러 그만큼 거품도 풍부하게 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샀던 진짜 몇 개월에 한번 바꿀까 말까 했던 그 수세미 조직감과 똑같습니다. 스파이더 넝쿨 조직. 그래서 네. 여러분 써보시면 와 수세미가 이렇게 좋아. 근데 이거 한번 쓰고 버려도 돼. 왜냐면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네. 84원이니까요. 84원이에요. 하루에 84원꼴밖에 안 됩니다. 한 장당이니까. 그냥 아침 먹고 그 버리고 점심 먹고 버리고 그게 아니라 아침 네. 점심 저녁 다 쓰고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운 여름철에 수세미 위생 비상입니다. 우리 집 수세미 어떨까요? 자, 원데이 수세미로 고민 해결해 보세요. 항균이역이 무려 99.9%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안심하고 쓰시고요. TV 홈쇼핑 최대 두께 6mm를 자랑합니다. 제대로 된 수세미 가져가시고 25가지 유해 성분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구성이 대박이에요. 자, 오늘 360매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방송에서만 특별하게 스펀지형까지 포함해서 무려 70매를 더 드려서 430매를 가져가시는데 35,910원이면 한 장당 가격이 84원꼴. 다른 곳과 꼭 비교해보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짧아요. 오늘 게릴라 특가전 지금 16분대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새 수세미로 위생적으로 사용해보시죠. 주인공 바로 너와 나 Real love, true love 마주하고 싶어 네, 지금 엄마들이 하나같이 같은 고민 하셨었나 봐요. 자, 네. 우리 집에 수세미를 보니까 이런 네. 게 다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얼룩덜룩하죠. 날 더워지니까 곰팡이도 쓸고요. 네. 고춧가루에 마늘 양념까지 껴서 요거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가 살까 걱정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밥풀은 껴있죠. 그리고 너덜너덜해지고 스펀지에 또 습기까지 차있으니까 네. 야,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애들 아침, 점심, 저녁 해주고 그릇 네. 닦고 컵 닦고 그렇죠. 이거는 세균이 되게 많죠. 이거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날씨 네. 탓이에요.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니까 네. 건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바꾸시라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장씩 수세미 바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네. 기존에 쓰셨던 제품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얇겠어요. 종이장처럼. 그래서 네. 이거 넓기만 하면 뭐예요? 잘 찢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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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근데 요거 한 장 갖고 제가 비교해 볼게요. 요거랑 네. 오늘 가져가시는 슈퍼싹 원데이랑 두께감이 어때요? 이건 완전 종이잖아요, 종이.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요렇게 두께감이 얇은데 저희는 무려 6mm의 요 톡톡한 두께감이고요. 스파이더 넝쿨 조직으로 해서 진짜 이 안에 수분감 싹 머금고 있다가 네. 그리고 거품도 잘 나고 근데 그렇죠. 두께가 지금 똑같은 거 올렸는데 10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10장 거죠? 10장 해놨는데 지금 비교가 확실하게 되시죠? 네. 두툼한 6mm 두께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다가 굉장히 질깁니다. 조금 전에 스파이더 넝쿨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볼링공을 여기 끈에다 달아갖고 지금 들고 있는데도 수세미가 찢어지질 않아요. 네. 이 정도로 튼튼한 진짜 수세미를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자, 거예요. 자, 진짜 수세미예요. 네. TV 홈쇼핑에서 보시는 최대 두께의 오늘 6mm를 자랑하고요. 여기에 스파이더 넝쿨 조직으로 이 안에 습기를 싹 머금고 그리고 거품을 머금고 하면서 네. 설거지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얇으면 설거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릇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 얇은 수세미를 하다 보면은 이 손가락에, 손목에 네? 힘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일단 사이즈예요. 저는 지금 남자손이거든. 남자손인데도 이 정도에 가려질 정도로 아주 넉넉한 널찍하죠. 사이즈면서 두툼한 사이즈예요. 예.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세제를 안 묻혀도요. 이렇게 네. 립스틱 자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만 쓱 닦아주시면 그냥 끝. 세척력이 좋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품이 굉장히 잘 납니다. 네. 이 거품이 6mm 두께라고 그랬잖아요. 네. 스파이더 넝쿨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래요? 네. 거품이 풍부하게 금방 주물럭 주물럭 해도 거품이 잘 나야 돼요. 그렇죠. 몇 번 펌핑했는데도 거품 안 나면 설거지할 때 힘들죠. 거품을 계속 머금고 있어야 설거지할 때 계속 세제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그쵸. 얘기예요. 한 번만 묻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설거지 쭉 하셔갖고 네. 하시면은 그냥 헹궈내시면 네, 헹궈내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얼마나 거죠. 편해요. 자, 이렇게 설거지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네. 이제 싹 닦아낸 다음에 아 오늘 저녁에 카레 해줘야 되는데 당근에 감자에 뭐 이런 거 씻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죠. 네. 스파이더 넝쿨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칠거칠한 흙 같은 것도 괜찮고요. 싹싹 표면을 싹싹싹싹싹싹 잘 닦아내시는 게 바로 네. 지금 보시는 원데이스 샘이고 그쵸? 이제 설거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탄냄비도 닦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탄냄비 어떻게 닦아요? 이거 잘 닦지 않거든요. 두툼해요. 얇지 네.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쓱쓱쓱 몇 번만 그냥 진짜 손목에 무리 없이 네. 두툼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 설거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수세미를 오늘 가져가시는 그럼요. 거예요. 세척력 좋고요. 자 그리고 네. 나서 우리가 또 여름에 제일 걱정된 게 거름망이죠. 거름망. 이거 세척 안 해주시면 안 네. 돼요. 근데 이거 세척한 수세미로 다시 그릇을 닦는다? 그거는 좀 찝찝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세균이 번식하는 거고 수세미가 지저분한데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이렇게 쑥쑥쑥 그냥 딱 네. 닦아서 그냥 놓으시고 그다음에 버리지 마세요. 네. 제일 맨 나중에는요. 맨 마지막에 요거 하셔야 돼요. 개수대 구멍 한번 닦아 주신 다음에 여기에 물때랑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네. 하루 종일 쓴 수 들어오시면은 네. 꼭 짜서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휴지통에다가 네. 쏙 버리면 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자, 아침 점심 저녁 쓰신 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청소까지 싹 해서 버리시는데 항균 테스트도 무려 99.9% 완료했고요. 유해 성분도 지금 뭐 카드뮴, 지금 포름알데히드 같은 25가지 테스트 완료 다 했으니까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소재예요. 자, 매일매일 쓰시려고 하시면요. 네. 양이 좀 많아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이 정도의 양으로 이만큼. 자,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정도입니다. 양이 꽤 많죠. 위로도 보여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나 많이 보내드리는데 네. 얼만큼 가는지 아예 산을 쌓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박스에 거예요. 박스에 넣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지금 탑을 한번 쌓아봤는데 무려 360매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것만 해도 한 1년 가까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 드릴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네. 끝나면 너무 아쉽죠. 저희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면은요. 네. 일반형 40매하고 스펀지형 30매에서 총 70매를 저희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무려 430장을 가져가시는데 가격이 35,910원. 한 매일 쓰셔도 1년 넘게 쓰셨고 한 장으로 이틀 정도 쓰셔도 이게 굉장히 견고하니까 2년 이상 쓰실 수도 있어요. 자, 한 장당 가격 84원꼴로 맞춰드릴게요. 오늘 30분 깜짝 타임 찬스로 함께 하시는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 수세미 걱정되시면 오늘 최대 두께 오늘 원데이 수세미로 함께 해보시죠.